여러분, 4화로 찾아온 신박내일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아주 신박한 제품을 들고 왔는데요.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보러 가볼까요?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은 바로 사랑스인 글리터리 수채화 24색 팔레트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아직 어떤 제품인지 잘 모르겠죠? 한번 열어서 자세히 봐볼까요? 영롱한 펄감을 가진 컬러들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이 팔레트가 장점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바로 보러 가볼까요? 글리터리 수채화 팔레트는 다른 팔레트와는 다르게 뚜껑이 2단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컬러들을 안전하게 보관해준답니다. 심지어 내부 뚜껑은 딸깍 소리가 나게 꽉 닫혀서 더욱더 안전하게 보관해줘요. 그리고 뒷면을 보면 고리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안전하게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좁은 팔레트 위에서 양 조절하다가 컬러끼리 섞여버리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양쪽 뚜껑 부분을 팔레트로 사용할 수 있어서 넓은 팔레트가 총 두 개나 된다고요. 브러쉬로 양 조절할 때 사용하고 브러쉬 세척할 때도 사용하고 넓으니까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죠? 사용이 끝나면 휴지나 물티슈로 쓱쓱 닦아주면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아트하다 보면 책상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수채화 팔레트를 놓을 공간이 없을 수도 있겠죠? 팔레트에서 수채화 컬러들만 탈부착이 가능해서 이렇게 팔레트에서 컬러들만 쏙 꺼내서 필요한 위치에 놓을 수 있어요. 수채화 팔레트가 있으니 사용할 브러쉬도 새로 사야겠다고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이 안에 브러쉬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브러쉬로 아트할 때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제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수채화 팔레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브러쉬 안쪽에 물을 채워줍니다. 그 다음 브러쉬를 이용해서 컬러들 위로 물을 떨어뜨려줍니다. 이때 물의 양은 너무 많이 떨어뜨리지 말고 적당량만 떨어뜨려주셔야 해요. 이제 브러쉬로 컬러들을 살살 풀어주면 돼요. 컬러가 묻은 브러쉬를 팁 위에서 쓱쓱 움직여준 후 기다리면 컬러가 천천히 마를 거예요. 그때 물을 묻힌 브러쉬로 컬러가 번지도록 살살 풀어주면 됩니다. 잠깐 봐도 컬러가 참 예쁜 것 같은데 어떤 컬러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자세히 보러 가볼까요? 영롱하고 반짝이는 컬러가 총 24가지나 있다니 진짜 최고! 다양한 장점들과 예쁜 컬러들이 가득한 글리터리 수채화 가격은 과연 얼마? 29,000원이라니 진짜 최고다 최고!
이제 글리터리 수채화 팔레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아트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너무 궁금하니까 얼른 보러 가볼게요. 수채화 컬러를 올리기 전에는 무조건 샌딩해주세요. 그래야 컬러가 부드럽게 스며들어요. 컬러가 마를 때까지 기다린 후 물을 묻힌 브러쉬로 컬러가 잘 번지도록 풀어줄게요. 이때 물이 너무 많이 묻혀져 있으면 컬러가 다 지워져 버리니까 소량의 물로 풀어줘야 해요. 컬러가 완벽하게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안 그러면 컬러끼리 섞여져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꼭 다 마른 후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주세요. 대리석 라인을 다 그렸다면 컬러가 완벽하게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영롱 그 자체! 글리터리 마블네일 완성! 간편하게 마블네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수채화 느낌이 가득한 장미네일도 할 수 있고 무지개 네일, 색다른 마블네일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요. 여러분! 글리터리 수채화 팔레트로 아트하기 어렵지 않죠? 이 제품만 있다면 똥손도 수채화 네일 쉽게 할 수 있다고요. 이 제품은 오직 사라센에서만 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미니멀한 12가지 글리터리 팔레트도 있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신박한 제품으로 찾아올게요. 모두 안녕!